오늘은 성인병의 탁월한 칩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칠근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성류에 비해 무려 628배이고 대두보다는 30배가 넘게 들어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삼보다 낫고 녹용보다 효능이 뛰어나다 해서 옛부터 가룡이라 예칭하였습니다. 칠꽃 가루는 개화하기 시작하는 8월 초중부터 채취해 사용할 수가 있고 양리작용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가라성미는 달면서 평하거나 약간 서늘하며 특별히 유해한 독성 물질은 없습니다. 작용 부위는 위와 간 심장에 들어가고 대장 및 췌장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먼저 칩꽃은 갱년기와 폐경 치료를 위한 유사한 에스트로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유방암과 자궁내막암, 고혈압, 혈전증의 위험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서 천연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적절히 섭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여성들은 폐경으로 인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가 되면 골다공증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에 보고된 본초학회지에서 칩꽃은 골밀도를 유지시켜 골다공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기술원에서는 가라와 진피 이둘의 복합추출물이 골수세포와 파골세포의 형성을 감소 및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세 가지 유전자에 대해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모두 억제 효과를 보였고 에스트로겐을 증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라와 진피 추출물은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 형성을 감소시켜서 갱년기 및 골다공증의 잠재적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칠꽃이 현재 여성들에게 매우 좋은 약초로 유명해진 것이고 폐경 후에 발생하는 각종 병증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영양과학회지에서 발표한 가라 추출물은 알코올로 중독된 힌지의 해독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먼저 대조군에 비하여 체중이 많이 감소되었고 알코올에 대한 해독력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총지방과 중성지방 인지질 함량이 단독 급여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회복이 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가라 추출물은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회복시키고 알코올 대사 효소계에 관여해서 술 중독을 해독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의 칠꽃은 지방간질환 실험 모델에서 간에 대한 지질 생성 감소를 통해 간보호 효과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칠꽃은 여러 간질환 치료에 매우 탁월해서 숙취 해소와 음주로 손상된 간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강원대학교에서 가라 추출물은 혈청과 혈중 지질 대사 보고에서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밖에 영남대학교에서 칠꽃 성분은 쇠퇴한 뇌세포를 증진시켜 뇌손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며 당뇨병과 변비 대장 및 췌장염을 막는 데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칩꽃은 꽃이 피는 8월에 채취해서 그늘에 며칠 건조를 시킨 다음 차나 약재로 쓰면 됩니다. 꽃차를 덮을 경우에는 찜솥에 채반을 받쳐두고 큰 컵으로 물 두 컵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뚜껑은 닫은 후 가스불을 켜고 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꽃을 부어주면서 골고루 펴서 솥을 바로 닫아줍니다. 찜솥의 훈증은 강한 열기로 인해 2-3분 내외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덮으면 유효성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채반을 깔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3일 정도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말린 것은 5-7g의 물 1리터를 붓고 발량 정도로 달인 다음에 하루 2-3회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또한 건조된 것은 분말가루로 갈아서 물에 타서 먹거나 환제로 만들어 먹으면 복용하기에 매우 편하고 일부에서는 효소를 담궈 쓰기도 합니다. 가라는 약간 차가운 성질로 몸이 차거나 위장 및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은 적당히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사춘기 어린 여자아이가 과다 복용할 경우에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